이에 맞서는 부산 KCC의 라인업입니다. 이호연 선수입니다. 최준용, 존센, 이승현, 허웅이 나섭니다. 네, KCC는 가드 역할, 이 볼핸들러 역할을 이호연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 투입해주고 허웅 돌아서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탭아웃, 리바운드 허웅! 허웅, 베이스라인 쪽 반칙입니다. 수비 이대현고 지금 잘하는 선수들도 구성이 됐어요. 네. 네. 박본진 선수가 지금 최준영 선수 맞고요. 그리고 박지훈 선수가 지금 허웅 선수를 맡고 있거든요. 자, 허웅 선수가 굉장히 수비수가 그냥 교대되면서 볼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신승민 선수가 철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고요. 스위치대도 똑같습니다.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허웅 던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신승민. 허웅과의 매치업. 우위가 있습니다. 미스매치. 환영하면서 득점. 앤드원. 허웅을 괴롭히는 포워드들이 정말 많습니다. 허웅 선수는 어떡합니까? 지금 그 각 팀에서 허웅 선수가 또 스타성이 있고 외곽순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비수가 오게 돼 있어요. 네, 신승민이었습니다. 자, 정창영 바운드 패스 허웅! 캐치앤슛! 허웅!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이승현! 정창영. 자, 롤링플레이네요. 허웅 스크린 받고 허웅! 허웅 렉스루 안쪽 투입 멀어지면서 두 점! 아, 허웅의 첫 득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5! 자, 반칙 아니었습니다. 정창영, 정창영 레이업 못 붙이면서 5! 반칙 아닙니다. 이후의 반칙! 네, 파울이요. 네. 라거나 내주고 허웅! 허웅 안쪽 요리조리 피하면서 두 점. 아, 허웅의 득점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 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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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거리.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이대헌. 모스 선수 같은 경우는 존스 선수가 포스트업 수비를 하면. 안쪽 거리처럼 파고듭니다. 자, 최준용 또 달리죠. 네, 최준용 이번에 어디로 갈까요? 무릎 패스 네. 거쳐서 허웅. 아, 수비에 좀 터프한 수비에 의해서 슛이 안 들어가고 슛을 네. 택했어요. 아, 지금 최준용 투 이호연 투 허웅. 와, 무섭네요. 네, 이호연 선수가 이제 본인이 올라가도 되는데 허웅 선수를 도와주네요. 자, 허웅이 연속 득점이 3쿼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61대 46. 허웅. 허웅 돌아 나옵니다. 미드레인지 점퍼 짧았습니다. 모스의 리바운드. 그래서 지금 KCC의 득점이 필요한 거죠? 네. 자, 시클라가 떨어지는데요. 아. 4초, 3초, 2초. 허웅의 석점! 아, 안 들어갔습니다. 아. 리바운드 최준용. 네, 좋았어요. 최준용 선수. 존슨 달립니다. 허웅! 네. 허웅! 왼쪽 4초 석점 들어갔습니다. 야, 허웅의 석점이 안 들어갔네요. 네. 허웅. 허웅. 미스매치. 허웅. 허웅 돌파. 허웅. 자, 이 두 샷. 자, 수비가 이제 오펜스가 KCC가 좀 잘 안 됐어요. 안 들어가면서 이제 허웅 선수가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반칙으로 이제 가스공사는 다음 파울부터 팀 파울입니다. 빨리 교체를 해야 돼요. 네. 교체를 하든가. 시즌이 이제 네. 2주 안쪽으로밖에 네. 안 남았기 때문에 보스 선수 혼자 갖고 안 되고요. 절단이 필요한 수 8승 1패. 이거는 이 성적이 그대로 가거든요. 그렇죠.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를 봐야 되겠어요. 네. 네. 한국 가스공사는 지금 오펜스. 다운 패스. 네. 허웅. 자, 허웅 선수는 지금 신승민 슈페이트 인사이드 이어주고 버스 잡았는데 긁어냈습니다. 허웅의 반칙. 잘 투죠. 허웅 개인 반칙 세 개째. 네. 모스 선수가 계속 이상윤 해설위원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처럼 미들슛이 아니라 저렇게 골 밑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던질 선수 많잖아요. 네. 모스 선수까지 나와서 던지면 리바운드 할 선수에서 슛이 조금 타점이 아주 슛이 낮아요. 포커스니. 네. 허웅 직접 돌파. 네. 왼손 높게. 네. 양준우 먼 거리 석점. 아, 길었습니다. 양준우 선수가 하나 들어갈 때가 됐는데. 네. 허웅 활용합니다. 허웅 날려보내고 허웅 석점. 네. 외곽 슛이죠? 아, 예, 여기서 빠져나갈 때, 예, 빠져나 여기서요. 네. 어우. 자, 그리고 지금 허웅 선수 라인을 밟았네요. 네. 두 점이었습니다. 그때 라거나 선수하고 부딪히면서 어깨 쪽
쪽하고 목 쪽, 그 쪽이 조금 아, 예. 깨끗한 것 같아요. 경기 끝났습니다. 98대 78. 아,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연고지를 맞이하는 정말 새로운 마음의 두 팀의 맞대결. 부산 KCC가 역시 강력함을 보여줬습니다. 20점 차 대승을 가져갑니다.